민주당의 형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안타깝게도 결국 80여 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판사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은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헌재 심판 전에 임판사는 정년으로 은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관 탄핵 강행을 통해 전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국회법상 법사위 회부 및 조사를 생략하는가 하면 소추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백지의 도장부터 받으며 절차적으로도 많은 흠결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회사에 또 다른 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형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 판단을 해야 할 판사가 검사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된 것에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80여 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현재 법관들은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 동료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참하고 참담한 실정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고 법관들에 대해서도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956년 당시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장은 이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는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오늘날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